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애플이 고용 둔화,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고용을 줄이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S&P 지수는 0.84%, 나스닥 지수는 0.8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 오늘 장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화신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왕성차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현재 사상 최고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 자동차 부품사들의 부진이 지금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라면 주가 퍼포먼스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화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인도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로 이제 바디, 자동차의 바디 셰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때 1,000억 중후반 정도의 1,800억 내외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이 140억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센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현기차의 재고가 한 달 조금 넘는 최저 수준으로 생산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자리에서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높은 차종을 중심으로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종 중심으로 판가가 올라가면서 믹스 개선이 되면서 마진율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률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5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인도 공장에서 생산량 증가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수는 계속해서 큰 반등보다는 계속해서 약간 박스권 내에서 개별주들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빠른 순환매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까지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까지도 조금 그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해서 낙폭 과대되어 있던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세로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서령용 부장이었습니다.